예,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예, 그 저희 회사 예, 조용히 주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방수준입니다. 예, 그 저희 회사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구체적이고 근사한 전략을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것보다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더 얘기하면서 같이 여기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표 자료를 그렇게 준비했고요. 물론 제 사견이 역시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경험이 있으시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준거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의 미래라는 걸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알볼로라는 회사를 왜 들어왔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졌어요. 제가 초기에는 면접을 참 많이 받고 초기에는 인사기획을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맞는지 100%는 확신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가 문화가 좋아서 들어왔다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알볼로의 뭐 가치 혹은 문화 이런 것들이 좋아서 입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문화라는 뜻이 뭘까? 그 문화는 그 오래된 구성원들이 반복된 생각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행동 양식으로 굳어지는 관습 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문화는 보통은 기업의 성과랑 연결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고로 생각해보면 좋은 기업들, 성공한 기업들을 문화가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공한 기업들은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성과랑 어느 정도는 같은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목으로 우리의 미래로 뽑았는데 그 두 가지를 쪼개서 보면 하나는 우리에 대해서 좀 아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의 미래를 알려면. 두 번째는 미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의 미래를 저는 회사에 거창하게 말하면 알볼로 중기, 장기 전략과 같은 의미로 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게요. 우리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쪽으로 우리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 사견인데요. 우리 회사는 경영자가 계속 좋은 가치를 추구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좋은 가치를 계속 추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착하십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강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 이제 나쁜 얘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가진 지금 나쁜 부분은 뭘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그냥 가만히 일하다 보면 잘 들리는 얘기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게 아픈 이야기니까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텃세. 텃세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텃세는 보통 어떤 때 나오나요? 제가 생각에 텃세는 우리가 살기 팍팍해지니까 텃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먹고 사는 게 팍팍해지니까. 두 번째는 안주한다, 안정적이다 라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안정적이다는 얘기는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 보통 안주하고 안정은 열심히 노력해도 똑같다고 할 때 사람들은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회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꼰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보수적이라고 하죠. 보수가 나쁜 것도 물론 아닙니다. 꼰대는 이거는 좀 여기 계신 직원분들 관점이 아니라 리더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 꼰대들도 열정적인 직원들한테는 꼰대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조직을 위해 혹은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들 앞에서 꼰대는 무력화돼요. 보통은 우리가 열정을 잃지 않았나? 그래서 꼰대들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안다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기업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부터로 시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미래,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예, 되게 잘 되고 있었고 뭐 미래 고민할 것도 없이 눈 뜨고 일어나면 성장해 있었고요. 미래나 목표나 계획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궁금해하고 누구나 다 호기심을 가져요. 그래서 미래는 결국 우리가 미래 그리는 그림 혹은 우리가 미래에 추구하는 가치 이런 얘기랑 또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알볼로 중장기 전략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우리를 잘 아는, 우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문화를 이해하는 거와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으려고 하는 가치가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화랑 가치랑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문화를 정의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우리의 미래에서 중요한 거는 방향이라고 하죠. 방향을 보통 가치라고도 얘기하는데 근데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적 역량을 또 문화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랑 가치랑 거의 비슷한 얘기에 가까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의 문화에 대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문화라는 거를 리더가 만들어낸다고 저희는 착각을 해요. 하지만 문화는 모두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직원들이 생각할 때 문화가 좀 안 좋아지고 회사가 좀 안 좋아지면 리더들이나 회사의 답답함을 표시해요. 리더나 혹은 시스템 이런 거, 문화 이런 거에 답답함을 표시하는데 우리는 희생양이 아니거든요. 문화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우리 기업에 대한 희생양이 아니라 그 문화 자체를 리더와 우리와 같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우리가 문화를 만들었냐면 칼퇴근 문화 만들었죠. 그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워크숍 가서 같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영자분들께서 크게 인식을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게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문화는 우리가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의미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퇴사 후 재입사하는 거, 이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좋은 관점에서 어떤 문화일 수 있냐. 일단 그 퇴사한 사람한테는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좋아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도 그게 급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환경을 깨닫고 다시 돌아보거나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자체로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자체로 그런 게 도전이라는 문화를 저희 회사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문화 내재화 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뒤에서 문화와 관련된 저희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난 워크숍 때 사실은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